오늘의 마지막 매치예요. 어제와 좀 비슷한 전략으로 또 스플릿이기 때문에 디아블로가 또 같은 전략을 구사할지 아니면 좀 다른 모습을 준비해 왔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꼭 이제 중간에서 그렇죠. 소서리스 이런 예, 소서리스. 예, 플레이 럴킹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인파가 일단 팔라딘은 끌었는데. 그러니까 하이퍼리얼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올인일 줄 알고 첫 번째 들어왔던 엔트리 흘린 거예요. 네. 근데 뒷선수가 없었고 걸려서 죽은 거고. 아, 이거예요. 네, 소서리스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경기를. 드루이드가 또 잡았고. 아, 이거 초반부터 분위기를 햄스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러스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스크린룸 입구랑 지금 네. 베란다를 먹어가지고요. 네. 해븐설이죠. 아, 바바리언. 와. 1대1이긴 한데 체력, 근데 체력이 적어요. 아, 오. 의심. 끝까지 와. 의심. 소설의 체력이 적어요. 소설의 세계. 아, 진짜 놓고 나서 지금 근데 여기가 여기 이렇게 너무 전진한 게 오. 근데 여기서 백업. 오. 쌤아. 와. 와, 여진이라서 함부로 못 들어가죠? 약간 자리가 분하고 있을까지? 시간이 없는데? 아, 쫓아 들어가나요? 플래시. 네, 소서리스가 계속 쫓아가면서 하나씩 끊어주고 네. 있거든요. 지금 위치를 되게 잘 잡고서 유리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거라 나가줘야 되고. 아, 봤죠? 뒤! 어? 소설 잡았어요. 아, 이거 묘한데요? 설마. 팔라딘. 와. 순간이 넘치. 뒤! 와, 쇼트! 이걸! 하이퍼리얼! 와, 아니 근데 진짜 아 오맨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조금 과세가 되는 게 떨어지면서 그래서 일단은 슬쩍 고스트를 갖추고 이동을 하는데 아 제대로 들어갔네요 서로. 오 이거는 와, 그런데 아. 에테르가 와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쪽 역시 한번 체크를 해줬죠. 아, 근데 디아블로는 좀 중간 템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에 빠르게 가거나 아니면 너무 천천히 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 중간을 좀 짚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조합의 그 브림스톤은 없기 때문에 두나 구슬의 어떤 파트너 페인트탄으로 중앙을 이제 같이 한번 잡아줬던 거고 위치 한번 바꾸는 게 좋아 보입니다. 스테이지 정도만 남겨놓고 엘리베이터 네, 한번 맞고 와 빨라요! 달려들었는데 에테르가 근데 폭발팩으로 어우 큰일 났는데? 이거 완전 다 틀어막혔는데요? 아 근데 팀 컬러가 이 팀은 어? 하이퍼리얼 후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한 명 네 명 나눠서 소서리스가 약간 그 다른 쪽을 대기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네 명이 흔들고 어디 하나를 뚫으면 그때 소서리스가 움직여주면서 플레이하는 거거든요. 네, 에테르가 막 상대편을 한번 잡고 뒤에서 바로 럭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들 있네. 모스가 좀 이제 말하는 게 예전에 그 했던 그 스타일을 그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딩프로께서 해주신 것 같고요. 아, 그 클래식한 장면이 하지만 승리로 연결이 안 되면서 지금 현재도 두 명이 또 끊겼거든요. 그러니까요. 크레이지 햄스터도 되게 좋은 팀인 게 휘둘릴 만한 장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초반도 약간 좀 이제 애먹은 장면이 있었고 카메라가 와. 아, 너무 좋은데요. 에테르를 거의 못 뚫어냅니다. 저 레이즈를 아까도 그 세이지와의 호흡도 되게 좋았고 페인트턴으로 아까 대박을 봤다면 이건 또 다른 양상에서 네. 어,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결국 자, 질러야 네. 돼요 또. 아 불편한데요. 예, 많이 알아요. 가면 죽는다는 거. 아, 소리가 다 났어요. 예, 알아요. 아, 지금 본인들 아, 불편해요. 안 좋다는 거 상황이. 빠르게 A사이트 진입을 하고 네. 있는데 일단 확인. 이건 아예 올인 진인강사였어요. 진인강사로 슬쩍 한번 긁혔죠? 아마존. 생각보다 빨리 진입했어요. 네. 예. 네. 아직까지는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크레이지 햄스터 공격기 보유가 있기 때문에 레이즈의 데미지 장식 조심해야 됩니다. 와, 근데 연막 하나랑 피해 망상 두 개 던져놓고 나서 한 번에 진입이 된 거라 부활이긴 한데 봐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에도 틀어 막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안쪽 진입을 합니다. 자 미스. 데미장실 일단 날아갔는데 어? 자, 에테리가 또 제거. 제거. 근데 지금 보시면 자리다 스크린룸을 만약에 안 밀리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아마존의 위치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당했어요. 근데 에테리가 소설을 와가죠. 준비하는 것처럼. 아까 꽃해요? 연막 피해망상 뜁니다 뜁니다 이걸 또 한다고 이 작전을요? 피해망상 런 맞았고 반성인데 이걸 또 해요? 소서리 사지만 인파 그럴 때 소서리가 둘게 뚫었어요. 데미지인데 너무 많이 받았고요. 네, 너무 혼자 외로워요. 네 너무 혼자예요. 이게 템포의 차이는 있었고
그러니까 같은 전술이지만 템포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사이버 캠의 위치나 함정이나 뭔가 돌릴 것 같았는데 잠깐만요? 오? 근데 함정 그래서 뒤로 순간이동 쓱 네 그렇죠 쓱 지나가서 근데 눈치 챘어요 지금 예 사운드 들었기 때문에 눈치는 챘고 좁혀가는데 대기 와 이거 자르고 근데 이거는 살려고 이거는 설치할 네. 생각이 없어요? 꼬았어,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예 예 목표점은 동일하지만 방법은 달라요 연막 위치 동일하고요 그런데 느리게 되면서 어쨌든 이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겼거든요 자 머리 머리 2인파 뒤쪽 뒤쪽 바꿔서 일단 드로이드가 네 위치는 확대됐다 자 설치는 하거든요 3대3 상황에서 스파이크 설치 하지만 아 빨랐어요 이거 크네요 이거 큽니다 왜냐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 보고 부활까지 숫자적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영역을 가져가다 달렸어요 인원 좋았는데 오. 아 이러면 또 결국은 3대1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신경결절까지 이런 거 완전 확실히 하는 거죠 네 에테르가 그대로 끊어주면서 여유 있는 크레이지 햄스터 아 근데 에테르 선수 진짜 잘하네요 네 스킨에도 그렇고 악강왕의 전진이 있냐 세이지가 뭐 봐줘도 되고 세이지가 사도 되고 그런 식 플레이도 나오는데 아 저 미친 아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씨 날카롭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세이브 라운드인 거 알고 과감하게 찔러가지고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템포를 본인들이 계속 바꾸는 거죠 예. 네. 아 이번 것도 지금 너무 분위기가 넘어가 있는데요 아 근데 너무 강팀이에요 제가 봐 크레이지 햄스터가 네 진짜 단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남아있는 몇 명의 디아블로들은 A사이트로 돌리긴 돌려놨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시야적인 측면에서 한번 체크를 슬쩍 하고 있는데요 오 이거 소설이지 전과 같은 한 번 더 스크린룸으로 돌아서 여긴데 와 이거 너무 좋아요 자 총 죽고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갇혀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아 이거는 뒤 아 인파가 만약에 그냥 잘렸으면은 충분히 해볼 만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레이드가 되면 팔라디까지 켜지면서 이렇게 7대 2를 만들어 냅니다 트레이드까지 와가지고 사운드 흘리면서 그 봤어요. 흘렸지만 지금 난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 압니다 시간 너무 끌었어요 뒤 봤죠 와. 양쪽 양각 아 여기 있어요 신더 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디아블로 입장에서는 뭘 해야 흔들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뭔가 답답함을 호소할 것 같습니다. 네. 히로시가 되게 안 통하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바바리안. 아 오늘 바바리안 좀 조용했었거든요 어제에 네. 비해서. 저 처음 읽은 것 같아요 바바리안이라는 네. 이름을. 예. 드나굿을 알고 팔라딘? 어? 자, 그런데 A인 거 알고 있죠. 비메인 전진에 스파이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B는 아니란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본 쪽에 들어온 거를 알고 있느냐 그렇죠 저는 그게 변수 같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난간 경사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러고 있는데 이거 뒤에 있는 걸 아냐는 거죠 여기 세야사? 봤는데 아, 이거 서로 놀랬어 서로 서로 놀랬어요 지금 같이 놀라고 말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교환되면 이거는 그냥 놀라고 손해만 보잖아요 아 근데 백업이 나름 빨리 왔어요 백업이 나름 빨리 왔습니다 아 근데 혼자 남았어요 디아블로 아 뭐지? 회복 두나굿을 위해 가봐야 왼쪽인 거 뻔히 알고 있죠 이거면 이렇게 되면 스파이크라도 설치하고 결국은 아... 잡힙니다 수고했다고 구슬 하나 주네요 네 아 네. 이러면서 아 이거 포인트가 확 넘어갔습니다 어? 어? 해체가 안 됐는데 왜 이래요? 된 줄 알았나 봅니다 설마? 어 깜짝 놀랐어 아, 네. 총 찾는 아, 것 같습니다 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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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함정횟수네요 함정횟수하라고 B까지 가는 시간을 와, 기다려줬습니다 야 알뜰하네요 야 저거 진짜 200원이 전에 뭔가 그 어? 2자 어? 오퍼? 오퍼? 아, 이거 하려고? 이 대퍼 할 거예요 아, 이 대퍼? 이거? 아니 진짜 시원하게 플렉스? 아니 오퍼에 5가 숫자 5였어요? 와. 아 시원하게 가는군요 네. 이건 져야죠 네 이거 이기면 우리 디아블로 마음 많이 상합니다 예! 아, 네, 우리 디아블로의 건강, 정신건강을 아, 위해서 아, 데미로 갔어요 이건 반칙 아닌가요? 아니, 오퍼 들어왔으면 오퍼로 아, 해야지 데미 장치까지네 아, 심하네 아, 선 많이 넘었죠 예! 아이 안 그래도 지금 노장들인데 지금
평균 연령이 50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디아블로. 채팅창에 허성훈이에요. 네, 허성훈. 갑자기 막내가 고개 숙여 인사할 뻔했잖아요. 중계도 중에. 허성훈인데. 아,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어? 와. 확실히 러즈 선수가 계속 아까 중심을 너무 잘 잡아줬어요. 해브. 우리가 10초 정도 발이 끌렸을 때 백업 왔을 거고 CT 메인 쪽과 이미 도착했을 거다. 근데 피해 망상.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스킬로 잘 막고 있어요 지금. 제가 틀어 막는 건 굉장히 좋았어요. 소서리스가 또 다시 발동. 자, 바바리언. 와, 스크린룸 먼저 정리하고 각을 좀 만들려고. 아, 근데 하이퍼 리얼 때문에 바바리언이 왜 이렇게 싸우긴 해요? 바바리언. 그런데 여기서 야, 바바리언. 아, 바바리언! 팔라딘의 쇼팅!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능해요라는 걸 보여줬죠? 이게 바로 형들에게 배운 바로 그 전술! 예! 예,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않는 바로 그 전술! This is a party play! 예, 파티 플레이! 이것이 발로란다! 와, 이거 스크린룸을 전부 다? 어, 근데 저기 다섯 명 다 돌아! 단체 돌아요! 어, 단체 돌아요! 야, 해븐 가겠다는 거죠? 단체 돌아요! 다 돌아요, 다 돌아요! 스크린룸에서 단체 관람! 야, 그렇죠. 단체 영화 한 편 때리고 다시 나가면서, 어, 잠깐만요, 이거 해체. 와, 드로이드! 드로이드! 폭발버 돌리고, 오, 오, 봤습니다. 오, 좋을까봐, 와. 와, 빠르게. 우와, 세트! 야, 이거. 와, 기본기가. 네. 와, 기본기 확실히 있어. 그 와중에, 네. 동시 다발적 올 거를 딱, 뭐, 사운드로 들었던지. 이야. 감이죠, 감. 예. 근데 문제는 그 트레이드가 되면서 아, 이거 뒤늦게 잡았던 햄스에게 정보를 하나씩 더 준 셈이 됐습니다. 에이스한테 먹혔고요. 자, 또다시 아! 팔라디가 두었어요. 궁극기 없는 상황에서 좀 포기를 해야 되나요? 한 포인트 한 포인트에서 소중한 상황인데 디아블로는 포기를 모르는 팀이거든요. 아마존은 예, 이 팀은 포기 안 하거든요. 가거든요, 이 팀은요. 아마존 다 체크. 어, 여기까지. 그러고 다시 가겠죠. 신중하게. 싸울 생각이 있어요 지금. 뒤잡힐까봐 체크한 거였고 고민 좀 되겠는데. 아 너무. 아 이 네. 정도면 고민 되겠는데 한번 오 만남. 와 자연스러운 만남. 아 러즈가 이 여유 있었어요. 11대 4. 와 들어와. 어 저지. 들어와. 저지. 저지. 자 들어와. 저지가 간다. 들어와 저지. 빡. 아 너무. 네. 그 뭐랄까요 흥분했죠. 네. 네. 아 뒤쪽. 와 이건 뭐 하이퍼리얼도 진짜 영리하게 잘하는. 스파이크 자. 설치. 바바리아. 소솔리스 과연 그는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들고 있는 건 오퍼레이터. 자 이동. 오. 아 이제 저 이런 것들도 신경 써요. 예. 위치 걸렸고. 아 이러면서 총구까지 봤거든요. 자, 오, 오, 아, 자 돌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아 이거는 안 되죠. 살려야겠다는 거죠. 아 도망가네요 소서리스. 예,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포기했네요.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1대 4. 아 이러면서 매치 포인트를 내주고 맙니다. 네. 이런 생각 들죠. 전반전 조금만 잘했더라도 진짜로 이런 분위기라면. 자 결국은 12대 4가 돼버렸습니다. 나머지가 다 확인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눈 부셔요. 와, 와 소서리스 잘 참았죠. 눈 감았다 뜨자마자 킬. 자 그리고 와 끝났어요. 네. 드루이드 데미지 역시 좋았고 결국 팔라딘이 마무리. 아, 그래도 한번 가져오네요. A를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 가는 골. 척만 해서 네. 백업 라인 바꿔놓고 그렇죠. 바로 본인은 이제 이렇게 소서리스. 이거는 한 명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동선이었고. 예. 처음부터 저기서 자 빼야죠, 빼야죠, 빼야죠. 소서 둘을 말았는데, 둘을 말았는데, 둘을 말았는데. 그럼 어쨌든 이쪽에는 사인 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야. 어 이거 약간 절약하고 있는데도 아 그렇죠 하이퍼리얼 끊김이랑. 자 3대 5. 시간도 많이 없고 설치해도 어려울 것 같네 시간상. 네. 네 들어와도 함정 깔려 있고 카메라 그 보고 그 백업란 이미 갖춰진 상황이라 그래도 난간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어 구슬로 깨어내나요? 아 그렇지. 어, 가는 길에 뭐 한 선물 하나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네. 총빼기. 와. 야, 로즈. 이러면 너무 억울한데. 우와. 와 팔라딘 기분 진짜 나쁠 것 같아요. 네. 자 이러면서 일단은 여섯 번째 포인트까지.
아, 그래서 이거 욕심 낼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궁극기가 좀 많이 있고 세이지도 네. 사실상 지금 한 명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감안했을 때 이번 라운드로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크레이지 햄스터. 그러니까 방금 저는 페인트탄도 영역을 이제 체크해서 지우는 것도 있지만 함정도 지우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자, 아마존이 근데 피해망상 들어가겠다는 얘긴데요. 이러면은 글쎄요. 살리고 들어가나요? 네. 어떡하나요? 에테를 살리고 들어가야겠죠? 네. 에테를 살려야지 데미지 장식이 있기 때문에. 자, 레이즈가 먼저 들어가기는 자, 각이 지금 안 나와요. 와, 너무 뜸들이네요. 시간 없는데. 오, 디아블로가 아, 시간 없는데. 벤트로 24초면 일단 계산이 됐나요? 소리 들었어요, 소리 들었어요. 자, 벤트로 뛰었고 근데 자, 지금 여기 준비요? 보시면은 바리안이 너무 준비를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 오면 다 밀려요. 걸렸죠? 이러면 어렵습니다. 드루이드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이퍼리얼이 끊어졌고 남은 시간 10초. 아, 이제는 이거는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뭘 할 수 있죠? 와, 이게 설치가 됐어야 이러면 좀 될 텐데. 와, 12대7. 이러면 할 만합니다. 역전. 와, 진짜 노리나요? 근데 아직은 사람 이번엔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오, 스크린룸까지. 우와, 한 번에 조종까지. 폭발팩을 두 개를 태워가지고 바로 저기까 날아간 거고. 그러면 일단은 설치가 되고. 하지만 헤븐 쪽이 안 됐고 스크린룸도 안 됐기 때문에 각은 현재 좋습니다. 스크린룸 먼저 먹어야죠. 저기 먼저 그렇죠. 여기 먼저 먹어야 돼. 먹고 드루이드 좋아요. 드루이드 좋아요. 야, 이거 설마 분위기고 진짜 이거. 두 명을 제거하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아, 근데 영역을 너무 먹었어요. 아, 이노는 적긴 한데 언급하신 것 같이 영역 싸움이 문제가 되는데 소서리스가 소서리스. 다 들어왔죠. 이번 러스. 러스가 뚫리나요? 와, 소서. 아, 어떡하요? 아, 결국은 되네요. 와. 디아블로. 야, 진짜. 와.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부활까지. 이러면서 시간을 잘 풀이하고 네.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난간 쪽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장벽 지워졌으면 시간 좀 태우다가 오? 같이 양동 괜찮을 것 같은데 비쪽으로. 아, 이게 순간 와, 이건 좋았죠. 네. 순간 센스. 그렇죠, 올라가요. 갑니다. 근데 이번 라운드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네. 곤란함을 느껴요. 소서리스가 몇 번 놓쳤거든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카메라로 봤어요. 헤븐 없는 거. 그러면 들어가요. 양쪽. 이거 세이지 녹는 순간 난리 납니다. 네. 세이지 녹는 들어왔어요. 순간 빠르게, 난리 나요, 빠르게. 이거. 소서리스가 여기까지 왔다고 봤나요? 세이지 지워졌죠? 이러면 어떡해요? 이러면 이게 잡혔죠? 소서리스가 잡히면서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아, 이번에 깔끔했어요. 진입 자체 깔끔했고 소서리스가 지금 몇 번을 놓쳤던 게 너무 컸어요. 여기 오른쪽, 여기 오른쪽인데 바바리안. 바바리안이 와, 바바리안? 하나 돌립니다. 머리쪽! 이렇게! 결국!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경기를 끝내는 크레이지 햄스터! 전반에 조금만 더 침착하게 진행이 됐더라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엄청난 박빙 순간 나왔을